슬램 덩크 훗. 자, 그래서 그럼 드리블 연습편, 네. 슈팅 연습편, 네. 프로는 어떻게 연습하냐, 김선영은 어떻게 연습하냐 한번 그렇습니다. 보죠. 예. 저는 챌린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물건 넣은 겁니까? 미국 거예요? 예, 수입산이라서. 아, 수입산. 네. 수입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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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 푸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뭐 빨리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레그로도 되고 이제 비하인드로도 되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건 이거 선수들도 좀 힘들어요. 이거 네. 콤보인데 이렇게 이게 하나입니다. 네. 와.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돼요. 저도 막 발 맞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 이것부터 계속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하다가 그 다음엔 이거.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와. 비하인드까지 와. 하고 와. 마지막에는 이제 점프 테스트 바꾸는 것까지.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저도 되게 오래 걸렸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꾸는 거랑 이렇게 비하인드만 네. 비하인드까지. 이게 노하우를 네. 좀 말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옆에서 보시면은 네. 바꿀 때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땡겨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냥 얘끼리 바꾸면은 이렇게 부딪히니까 네.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드림을 좀 강하게 쳐야 된다. 네. 누가 그걸 가르치라고? 에이씨! 에이씨! 스파트! 생각해보세요. 두 개로 막 힘들게 하다가 하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아, 편하죠. 그래서 두 개로 하는 거예요. 그때 걸리셨어요, 김성현 선수가? 저는 바로? 원래 드리블이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한두 시간 하고 한두 시간. 하면은 네, 됐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얘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치면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로. 위에서 바로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샷. 이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좀 약간 고난이던데, 얘는 그냥 옆에다 놓으면 되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받으면 돼요.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제 얘를 바꾸면서 바로. 바꾸면서. 받아야죠,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치다가 얘도 바꾸면서 받아야 되고. 바꾸면서 받아야 돼. 약간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 오! 오케이. Nope.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살짝 봤는데, 이거 레그스로 하실 때. 요거 들어주시죠. 네, 요거를, 얘를 들어야 뒤꿈치 안 맞아요. 여기에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살짝 들어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요염하게 약간 선이거든요. 농구도 각이랑 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그냥 편하게 하는 드리블인데 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이렇게인데 저는 치고 약간 이렇게. 그래야 이게 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되는 탄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박자 빠르게 드리블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땅 치고 땅 와서 딱딱 그렇죠. 땅 딱딱 얘를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해줘요. 네, 너무 앞발을 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딴 따딴. 오! 좋은데요? 이게 리듬감 연습하는데 되게 좋아요. 아, 제가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리블을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네. 또 몸풀 때 또 슈팅 연습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평소에 몸풀실 때 저는 이제 드리블을 많이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가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슈터는 잡아서 캐치앤슛을 많이 쏘는데 저는 픽앤롤을 만약에 왔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와서 스텝백을 쏜다던가 약간 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수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는데 뒤로 해서 아~ 쏘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던져놓고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상황을 정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패스를 주면 미리 움직여서 미리 움직여서 쳐서 여기서 원드리블 슛. 네 수비 있다가 패스 주면은 그렇죠.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오케이. 아, 나이스. 오셔서 친 다음에 스텝백. 스텝백으로. 네. 자. 드리블 치시고 나와야 돼요. 지네 밟았어? 안 그러면. 지네 밟았어? 자. 아, 오케이. 이번에는 볼을 잡아서 페이크를 쓰고 이때 들어가서 오. 여기서 옆으로 나온 다음에 아. 플러터. 자, 고! 오케이. 아, 이게.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우, 슛을. 이렇게 해서 슈팅 연습까지 해가지고 네네네. 해봤습니다. 아,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그냥 서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힘은 든데 뭔가 좀 역동적이고 게임에서 좀 써먹을 네. 수 있을 그쵸.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아, 연습 때 그냥 슈팅 연습만 하면은 네. 시합된 수비들이 있고 맞아요. 관중들도 있고 아. 뭔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둘이 농구하시면은 1대1로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시합 때 분명히 나와요. 일단 둘이 하는 날이 아직 없어가지고 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1대2를 맡겨야 되고 네. 육아 수비가 1대3이거든요. 아... 네. 애랑 와이프까지 합치면 와이프까지요? 네. 쫀디펜스로도 그 어떤 거로도 아... 다 막아요. 다 막혀. 농구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현 선수의 드리블 연습법, 슈팅 연습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용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다크!